네, 어센트에서 경기 시작됐습니다. 오, 오 역시 나왔습니다. 바이퍼가 있네요. 겉바 있다니까요. 세이지가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스크림 때 이런 바이 올려놓고 반대쪽 사이트에서 역공을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다행히도 이번에는 노머시의 세이지가 앞쪽에 대기하고 있으면서 장벽으로 시간을 벌어놨고요. 네. 이게 또 피스톨 라운드다 보니까 뿌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죠. 자, 리치가 시간을 벌어주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위험했어요. 그래도 리치 선수가 또 눈치가 상당하거든요. 바로 체크하고 자, 벽을 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 바로 돌리네요. 빠지죠? 네. 네. 근데 이거 레이저 체크한다고 메가도 제리가? 체크했어요. 미드 쪽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메가도 제리 역으로 잘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나무라인으로. 자 이런 벽도 쳐지고요. 네. 자 오히려 다시 한 번 더 꼬아주는 선택을 보여줬고 뒤쪽으로 빠졌습니다. 뒤에서 잘 잡아냈죠. 서로 교환. 이거 탑라인 석가래까지 먹히면은 일단은 사이트는 이미 넘어갔어요. 그렇죠. 이코. 약간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히려 잡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체력은 없습니다. 사실 머리를 맞으면서 에임이 흔들렸을 텐데 정확히 이걸 잡아내므로써 다시 3대3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네, 숫자는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네? 설치가 되어있고 언더헤븐 쪽에 두 명이 대기 중입니다. 아 이거 커브볼! 이거 센스 반응 보죠. 와! 야! 이거! 야 이거 커브볼은 센스 있게! 자 이제 누가 진짜 소바일 것인가? 1대1 트레저도 남아있는데 체력이 40! 아 이거! 네! 아! 트레저! 똑같은 선택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일단은 앞쪽에 독성 연기까지만 뿌려놨고 오? 아 기다리고 있었죠. 클라이맥스가 두 명째! 리치까지 잡아냈습니다! 이게 지금 A에 있는 측 연기를 한 다음에 B사이트는 조용히 하고 있던 거거든요? 네! 아 노련한데요 백김씨. 자 무난하게 B사이트 뚫어내면서 설치까지 무난하게 이어지겠습니다! 추가로 리플이 레이나까지 잡아냈네요. 그리고 독성장막은 중요한 미드 부근에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거 일부러 럴킹. 아! 야 메가더 젤이 영리한데요! 이게 왜 장막이 여기 있지? 하는 순간 바로 체크해줍니다. 네, 미드 쪽에 클라이맥스가 대기 중. 서로 봤습니다, 위치는. 스파이크는 이미 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알고 있어요. 이거는 빠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어쨌든 총기 하나라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는 거에 만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자, 일단 안전하게 돌리고 있는 모습인데 만나겠는데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로. 이거 마지막 직전에 한번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건 지금 사냥하러 계속 가는 모습이죠? 구슬을 하나라도 먹겠다 군구슬을 하나라도 더 먹겠다 이런 마인드 가나요? 아,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B사이트 쪽 많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만 끊어줘도 이득이거든요? 자 근데 1라운드 2라운드 때 아 이렇게! 이러면은 하나 끊어내면 무의식적으로 백김치 쪽에서는 뭐야 오퍼야? 이러면은 주춤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들어가기가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 이거 맞을 뻔했어요. 잠시만요. 맞습니다. 와 리치 두 다구스 타이밍 기다리고 와 흔들렸어. 와 2코까지 지금 세 명째 잡아내는 거 아닌가요? 자 일단 아스의 인원 다 맞지 않았습니다. 이거 뺏기나요? 자 끊어냈고 자 인원수는 2대1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고 A사이트를 갔는데 근데 사이프캠 필요해. 하필 헤이트가 중간에 사이퍼 하필 와 스파이크 다운 타이밍이 와 이거는 자 이러면은 그쵸? 오퍼를 안 들고 왔을 거거든요. 일단 보이는 총기 구성은 일단 라이플처럼 네, 보이죠? 네. 자 해븐에서 오는데 소리 샜어요. 총소리도 들렸어요 일단은. 더 또 있습니다. 그렇죠. 아 이러면 언더헤븐 쪽에 이미 대기하고 있는 노머시가 유리하겠는데요. 헤이트 자 그럼 바이퍼 입장에서는 한 곳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오퍼냐 아니면 설치까지 한번 노려볼지. 이거는 지금 라운드를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오퍼보다는 그쵸? 예상되는 위치가 있긴 하거든요. 떨어질 싸움 됐거든요. 오퍼서 원샷 원샷! 자 체력 8 남았습니다. 헤이트 머리밖에 없어요. 네 머리 머리 한 대. 자 여기서 와! 남은 시간 2초 2초 2초! 헤이트! 내가 바로 사이퍼다. 일단은 장막도 독성 장막도 갈라놓긴 했는데 이거 중앙 은신처 라인하고 미드 라인 쪽을 좀 갈라놨습니다. 그쵸 그만큼 미드 힘 싸움에 힘을 실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사냥꾼분들 일단 한 대 맞았어요. 오! 한 더! 난 가만히 있었는데 난 왜?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일단 B에서는 한번 물러나고 자 다시 좀 방향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궁극기로 드디어 나왔네요. 독살 구덩이 뿌드득 뿌다 선수가 발퍼를 진짜 많이 한 게 티가 나요. 이게 굳이
사이트 안쪽에서 쓸 필요가 없어요. 사이트 안으로 들어가는데 점거하는 용으로 써도 되거든요. 이제 온라인 예선 때도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쓰네요. 드디어 저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명 더 와요. 알아요. 위치는 알아요. 아, 와우. 이번에 당해 주진 않았습니다. 헤이트 끊어냈군요. 자, 아래쪽에 끊어내고 스파이크 바로 설치 이어집니다. 리치가 추가적으로 추격을 해왔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뒤에서 흔드는 인원이 있고요. 네. 레이나가 리플 잡아내면서 3대3 구성이 만들어졌습니다. 시간이 아직 정찰용 화생이 없거든요. 자, 근데 언더헤븐에 두 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측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푸드득의 체력도 굉장히 적습니다. 스치면 바로 사망이에요. 와! 이코! 아, 와! 이코! 야, 두 명을 이거 피해망상. 언더헤븐 쪽에 두 명을 끊어내고 여기서 푸드득 부닥까지 잡아냈습니다. 근데 이거 죽나요? 쪽으로 진입을 하고 있고 보고 있어요. 아, 이거 잠깐 뒤돈 사이에 장난 끝이야. 잘렸습니다. 자, 이러면 미드를 나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비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바로 들어갔습니다. 오, 리플 역습 써서 재미 봅니다. 하나 더? 네. 너무나게 혼자 남았어요. 2대1입니다. 자, 체력 듣게 단 모습인데 불안해요. 근데 설치를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쪼여옵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사이트에서 들어갔거든요 이거. 네? 일단 소리로 낚시만 좀 하고 있는데 쉽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이거 한쪽 사이트를 막아놓은 게 나을 텐데요 지금. 네. 아! 아! 체력은 6 남아있는 상태. 와! 메가더 제니가 3명째 끊어내면서 3대2로 역전입니다. 노마. 자, 준비됐나요 오맨? 갑니까? 여기야. 쏘고 가나요? 던졌죠. 네, 들어갑니다. 네, 메가도 대기 중. 예, 다수의 인원이 들어옵니다. 일단 밀고 들어왔어요. 아, 이거 와, 예! 충분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자, 불까지 잡아내면서 반대로 백김치도 총기를 먹었거든요. 그렇죠. 이코 라운드에서 총기를 맞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궁극으로 대미장식으로. 아, 봤습니다. 대미장식 맞았어요. 셔터 내려요. 하다도 일단 시간 끌고 있고요. 3번 쪽에 이코입니다. 이거 같이 들어올 때 한번 정찰용 화상으로 베이팅을 해준 게 나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보네요. 데미 장식. 자, 근데 데미 장식 때문에 못 나갑니다. 이거 못 나가요. 어딨지? 이러면 쏘나요? 쏘나요? 오, 자, 안 되겠어요. 그래도 시간이 반대로 없습니다. 쐈습니다. 아, 베이트가 잡았습니다. 이코가 위쪽에서 마무리. 아, 이걸 또 이렇게 패배를 하면서 끼리 투자해서 이렇게 과감한. 근데 아군이 맞았습니다. 가야죠. 자, 그렇죠, 그냥 밀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메가더 제리가 한 번 더 기다리고 있었고, 자, 들어오면 데미 장식. 메가더 제리 네 명 잡아냈습니다. 에이스는 아니네요. 오? 끝나자. 그럼 해내나요? 2대1 궁극기로 B 사이트로. 네, 이번 라운드 중요합니다만, 네, 결국 여기서 끝났습니다. 5대2까지 벌어집니다. 이번에 크레드 다 썼는데요. 이게 조금 아쉬운 게 백김치가 엔트리 라인들, 타격대 라인들의 합이 좀 중요한 게 네. 사이퍼가 있는 팀의 상... 이거는 준비가 복불인가요? 된 플레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데이트 대기 중! 야! 클라이맥스 뚫어냅니다! 세 번째 다 잡았어요, 리플! 이번에 진입 좋았습니다. 자, 두 명 남아있는 노머스 이코가 합류가 됐는데 뒤쪽에 대기하고 있었던 스프리건 트레이드는 됐지만 인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와중에 살렸어요. 근데 살렸는데 어! 리플! 선체로 죽었습니다. 선체로 저 본인이 아, 죽을 위치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이러면 빠져야죠. 그렇죠. 하는 게 맞죠. 야, 궁극기도 뺐는데요. 와, 머쓱합니다. 네. 이거는. 근데 이거는 준비된 플레이라 보이는 게 정확히 B 입구로 밀어 넣은 다음에 장막을 쳤는데 그 장막에다가 피니스의 장막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A 사이트에서 바로 A 숏으로 돌아가는 그런 플레이까지 손을 끌었으면은 사실상 뺐다고 가정을 해야 되거든요. 야, 바로 코앞이에요. 뒤에 럴킹? 자, 이거 조용히 들어왔어 이거. 근데 이거 예측 못할 수도 있겠는데요. 관리해야 돼요. 네, 예측 못하겠는데 모두 몰라요. 베이트 와, 레이다. 두 명 다 잘렸습니다. 와. 그리고 자, 옆에서 미드 쪽에서 들어온 푸드득도 받았어요. 한번 더? 점프 빵! 와! 점프 빵! 시간 문제라 오래 버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스프링건이 두 번째! 야, 잘 끌었는데요, 부드득, 어그로. 잘 버텼거든요? 설치임이 됐고 맥어더가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근데 낚시자리 체크를 하고 일단 위치 걸렸어요. 그렇죠? 네. 낚시자리? 푸드득의 위치. 하필! 영 연료가 부족합니다. 삐비비. 근데 시간 조금만 더 끌면 되거든요. 자, 이러면 스킬을 다 쓰고 벤트탄 넣고 나왔는데요. 스프링건이 마무리. 야, 오퍼 구입까지 했는데 이번에 백김씨가 한 번 더 따라갑니다. 오퍼는 안 가져갔어요. 좀 해주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아까 전에 결국엔 시작점은 삐었지만 결정타는 미드였거든요. 네, 하지만 이렇게 잘리면 애매합니다. 그런데 2코를 하고 있는 노머시 팀 2킬을 가져갑니다. 신경절도까지 들어가면서 위치 파악됐습니다. 어우, 레이나가 도망칠 곳은 없다! 야, 이거 사냥꾼의 분노! 자, 이번에 2코 라운드 이 노머스인데 자, 그래도 꽤 많이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고 오히려 인원수는 3대2로 유리합니다. 이거 또 노머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중앙은신처 숏라인에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롱 쪽에다가 피해망 장막을 던지던가 해서 가려놓고 언더헤븐 쪽엔 피해망상을 던지면서 동시에 들어갈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만큼 백김치 입장에서는 여기 헤븐 아래쪽 언더헤븐 라인에 자리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었거든요. 네, 자, 그래도 클라이맥스가 레이나 잡아냈는데 성공을 했고 여전히 언더헤븐 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순하고 순 리치까지. 자, 이러면 언더헤븐인 거 알고 있거든요. 네, 2코 헤비 작식! 클라이맥스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성공하고 있어요. 근데 네, 아울리치가 봤어요. 충분해요. 사람만 나오면 되거든요. 시간 네. 끌어주고 그렇죠. 장벽으로. 또 근데 못 본 거 아닌가요? 말았습니다. 자, 일단 살았습니다, 리치. 하지만 푸드등은 끊겼고 자 이코도 또 미드 쪽에서도 백업이 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사이트 안에 이제 인원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백업 네. 주긴 했어요. 그렇죠. 리치가 두 명이거든요. 나온 인원까지 두 명째 끊어냅니다, 리치. 와우, 무결점 플레이. 특히 나와야 거기를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스킬만 그냥 트레저 잘렸습니다. 데미 장치 메가더. 네. 빠른 퇴근. 그렇죠. 일단 뭐 킬은 오히려 역으로 노머스가 먼저 만들어냈고요. 자, 그럼 B사이트를 전진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위치 봤습니다. 근데 언제나 돌릴 수 있게 오맨이 미드에서 미드를 꽉 잡고 있고요. 이러면 돌릴 수 있죠. 그렇죠. 자, 뺐습니다. 일단 시야 가려놓고 미드를 잡아놨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뭐 선택지가 꽤 여러 군데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A쪽으로 가나요? 리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앞쪽에 함정이 있어서 메가더 젤리가 대기 중. 커브볼! 아, 이거는 화면을 돌리기에는 반응이 살짝 늦었고. 네. 장난 끝이야! 이거 헤이즈가 와우. 기다리고 있어서 헤븐 쪽은 여전히 뺏기지 않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위치 파악 깔끔하게 됐죠? 네. 살짝 빼야지 그러면? 그렇죠. 기다리고 있어요. 피스 역습 위치에서 기다리고 독사구덩이 들어가긴 했는데 이번에는 공격적이거든요. 설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네, 언더헤븐 쪽에 기다리고 있었던 클라이맥스. 근데 자, 2코 잘라내고 푸드득이 바로 잘려가지고 아,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리치까지 포함이 되면서 이번에도 네, 노머스가 승리를 챙겨갔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백김치가 지금 살짝 자, 이번에는 후반전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노머스의 공격입니다. 이거는 그냥 나무 라인들 밀어내는 용으로 썼고요. 네, 자, 제리가 과감하게 해먹었습니다. 팜라인 먹힌 상태. 네. 자, 꽤 봤어요. 펜트턴. 한 번 더. 커브볼 한 번 더. 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험했어요. 체력 꽤 깎였거든요. 자, 근데 백김치가 잘했던 거는 이거였거든요. 바이퍼로 반으로 갈라서. 그렇죠. 네. 핀 뒤에. 하지만 리치가 깨자마자 두 번째 문 닫아버렸습니다. 자, 근데 뚫어내긴 뚫어냈는데 드론은 가기 좀 애매합니다. 레이나도 잘렸고요. 이 리테이크 하는 걸 잘했는데 네, 시간 내 여유가 이제는 없어서 살짝 보입니다. 아, 들어오면 다 잘리죠. 야, 이 리치가 노련하게 진짜 앞에서. 와, 리치 저 좁은 시야에서. 자, 이후에 백김치의 대응이 어떨지 보겠습니다. 슬슬 장벽 깨질 시간 됐거든요. 리치 내려오면은 피해망상 동시에 들어갔어요. 타이밍이 좋아요. 들어갑니다. 근데 리치 아, 장벽 깨지기 전에 한 명 더 잡았어요. 리플도 잘리고 헤이트도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차례대로 깨지면서 무결점 플레이 한 명도
자 이러면 어? 어? 막 들어가면서 예측샷으로 지금 던져준 것 같거든요. 네, 이 와중에 킬을 만들어냈고 스파이크 설치까지 이어졌습니다. 메가드젤리 언더헤븐 쪽. 자 이러면 또 나눠놓고 어 그리고 이거 백김치가 달아 리테이크 해야죠. 잠시만 클라이맥스 돌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함정. 함정 때문에 어 이거 예 건너왔어요. 건너왔어요 함정도 일단. 네 이러면은 그쵸 몰라요. 클라이맥스 제대로 갔어요 이거는. 뒤로 넘어오면서 사태. 함정이 안 걸리니까 아 이거는 클라이맥스 했습니다. 네, 세 명째 끊어냈네요. 네. 자, 크게 돌아왔었는데요. A맨에서 사이퍼가 설치해놨던 그 함정을 믿고 있었던 노머씨는 네. 함정 파괴도 아니었고 걸리지도 않았는데 안 오겠거니 다 뒤를 돌아보고 있었거든요. 그... 자, 와요 이제. 자, 봅니다. 하나, 둘까지! 와! 클라이맥스! 예, 예상을 하기 힘든 위치였어요. 한 번도 럴킹은 안 나왔었고 네. 그리고 살짝 옆으로 빠져서 먼저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2라운드 연속으로 클라이맥스 선수가 좀 집중해줍니다. 한 번 더 이거 약간 두려운데 들어가나요? 아! 잘 들었어요! 분위기 탔어요 지금 분위기 탔어요. 깔끔하네요. 네! 거의 뭐 이 정도면은 다 했죠? 네 이쪽 두 명 막아냈는데 게다가 한 명 더 들어오는 인원까지 파괴됐었고 베이스라인 쪽 두 명 막은 것보다 저 는 게 더 깊을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제가 네. 더 속이 시원하네요. 어? 둘을 사소한 게 또 신경이 쓸 수 있거든요. 총구 봤어요 이거. 총구 보였거든요. 잠시만요. 네, 가면 봅니다. 헤드라이트 하나 맞고 서로 교환. 일단 정찰용 화살로 보긴 봤는데 인원수 차이가 꽤 나죠. 자, 근데 예측할 수 없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렇죠. 네, 머리 4대2입니다. 예측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아프네 하고 놀랬었거든요. 네, 스파이크는 설치가 됐어요. 됐고요. 이거 일단은 언더 쪽인 걸로 시야를 차단시켜놓고 피해방상 있거든요. 자, 헤븐 쪽 후속으로 살펴봤고 동시에 들어가야 돼 이거. 갑니다. 잘 숨었어요 이거. 네, 언더 헤븐 쪽 페이튼 체력이 많이 없었고요. 이 코까지 정리 끝났습니다. 자, 이러면 따라가고 있습니다 라운드. 네 이게 백김치는 예전 뜨겁지? 리플 갑니다. 커버볼까지 쓰고 들어갔어요. 이야 대박이에요 이거 진짜 대박 냈습니다 리플. 자 정보까지 다 봤어요. 다수의 인원이 있는 걸. 이러면 B 전진 나와도 되죠? 역습 대박 내면서 좁혀가야죠 이제. 수비 특화된 캐릭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전진하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미쳤고요 깔아놓고 이야 들어온 인원 깔끔하게 다 잘라냈습니다. 깔끔하네요. 8대 9까지 깡이 들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 들어가나요? 독성 연긴 괜찮아요. 구덩이는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삐꾸 대경을 대기장시켜! 어! 어! 가까워요! 피해망상 레이나 컷! 자 이런 삐꾸 들어와줘야죠. 네 처리 완료. 교환됐고 이구가 도쿄서 교정합니다. 도쿄서 교정. 원래 위치가 베이팅하려던 위치였는데 걸렸어요. 네. 네. 자 이걸 들어 이거 푸드득보다 흔들려요. 흔들렸어요. 아, 지금 다 필이야 노머씨. 와 이코 지금 싸우면 아 다 지워졌고요. 스파이크 설치 들어갔고 아 이거 애매합니다. 스프리건도 위치 파악됐어요. 이러면은 빠져야죠. 체력 없으니까 다시 한번 베이팅하거나 럴킹할 수 있는 위치로 가야죠. 네, 트레저의 오퍼. 아, 근데 위치 파악됐고요. 이거는 트레저가 생각한 게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오퍼까지 떨어뜨리면 안 된다. 그렇죠. 네, 이거 오퍼 떨어뜨리면 큰일 나요, 진짜. 맞습니다. 지면 10라운드째인 걸 알아야 돼요. 이거 단판이에요. 자, 무리하기보다는 일단 총기 세이브를 좀. 와! 두 명 다 잘렸어요. 잡아냈어요. 아, 이게 또 첫 킬이 뺏겼던 오퍼로 당한 거라서. 기분이 많이 나쁘죠. 어? 자,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이코. 야! 예측은 해봤는데 위험했어요. 맞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슬아슬했어요. 센스 있는 트레이드 킬은 깔끔하게 만들어놨어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자, 이러면 A 사이트에 오는 걸로 알고 있을 텐데. 지금 오맨이 구슬 먹은 이유가 그쵸. 습격으로 넘어가려면 금제 습격 뒤로 넘어갔어요. 어? 야, 백 보트 창고 없다. 그리고 메가드제리가 리플. 잡아냈습니다. 간질만하게 실루엣만 보여주고 넘기시네요. 비소리예요. 클라이맥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예측이 안 되는 거라서. 네. 자 그리고 이거 당할 수 있어요. 예, 세이지도 당할 수 있어. 베이스라인에서 오는데 예측이 안 되거든요. 예측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아, 못 봐요. 잡혔고 자 이후 상황 봐야죠. 자 이러면 구석에 있는 거 알거든요, 대략. 네. 피해 망설어. 아, 아, 어, 끝났어요. 자 위치 봤습니다. 이번에 폭발적으로 하나 더. 자 잡았습니다. 와! 대미 다시 한번 본체로 선체로 죽었어요. 이거는 아니 저거 지금 같은 자리인데. 체크를 할 것 같거든요. 같은 자리인데요. 못 당했어요.
맞은데 또 맞았어요. 네, 메가더 제기치 잘렸습니다. 한 3배로 아프거든요 이거. 도망칠 곳은 없다. 사냥꾼의 분노인가요? 자, 일단은 일단 부활까지 들어가긴 갔는데 자, 살짝 늦었어요. 맞추나요? 늦었어요. 약간 어긋났습니다. A사이트 쪽에 스파이크 위치하고 있고 B쪽에서의 교전 일어나다가 바로 돌립니다. 전원 A쪽으로 돌리는 와중에 헤이트가 자, 이러면 오는 거 알았기 때문에 또 네. A사이트로 많이 인원이 가고 있는데 또 B로 또 돌립니다. 이거 지금 근데 이거는 B보다 그냥 미드를 한번 가주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미드 쪽에 인원이 없긴 해요. 우와! 그런데 리치가 이거 가야죠. 이거를 확인하네요. 이거 리치 이러면 시간 싸움이에요. 네, 시간 없으니까 어쨌든 B예요. 그렇죠. 돌릴 거면 지금 마지막 기회예요. 변화가 두나 고술 틀에서 대기 중. 리치 먼저 들어왔고 진입은 됐습니다. 보트창까지 확인했죠 이거는. 자, 백김치에서는 레이지가 B사이트를 보는 선수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B사이트 그냥 들어왔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영리한 게 사이퍼가 뒷각에서 지금 B로비를 도는 거 보고 이거 물론 백김치가 지금 돌고 있진 않죠. 만약에 돌았으면 저 다 잡혔어요 사이퍼한테. 예, 설치됐고 장마? 베이스라인 쪽으로 돌아갑니다. 스프리건 그리고 반을 잘 갈라놓긴 했거든요. 그렇죠. 아니 각이 커버볼 일단 던지고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차로 체크할 위치가 너무 많습니다. 시야가 너무 좁아요. 시간은 많이 없습니다. 레이더가 다 달렸어요. 아, 이거는 진입각이 많이 어렵긴 했습니다만 아, 너무 깔끔해요. 이거는 지금 뭐 본대 플레이도 대단하지만 네. 오도와 의사소통이 대단한 게 헤이트 네. 뭔가 수월해 보이긴 해요. 리플 대기 중. 와, 여보세요, 여기 왜 손님? 리플도 바로 반응 안 됐어요. 놀랐어요. 얘가 왜? 왜 여기 있지? 아, 안 쏘길래 놀랐었는데 자 일단 들어갑니다. 과감하게 역습 사용이 됐었고 정보를 얼마나 받네. 언더의 분적 체크도 했습니다. 레이나 이번에도 A 쪽으로 설치가 됩니다. 위에서 펜탄 떨어져요. 네, 백김치 무조건 막아야 돼요. 마지막이거든요. 그렇죠. 궁극기는 양팀 다 없습니다. 이거 기다렸다가 리테크 한 순간 들어갈 때 베이팅용을 써야 되거든요 이거. 네, 효과음에서 같이 들어가야죠. 그렇죠. 아, 와! 리치가 리치가 진짜 잘 막아요. 다 막았어요. 네, 자 이러면 또 보고 있죠. 와, 이번에도 리치. 리치가 마무리 지으면서 13-8로 결승 진출 확정을 지었습니다. 노마씨가 올라갑니다. 경기 마무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와.